어때요? 3개월쯤 지나니 이른 속에 익었지만요. 당최 적응이 안 되는 건 진상 소리예요. 다짜고짜 전화번호를 달라고 하는 사람들부터요. 택시 좀 잡아달라는 만취 아저씨까지 정말 별별 손님을 다 만났습니다. 한바탕 손님이 지나간 늦은 밤, 진열대 재고를 채울 때였어요. 비어있는 칸을 채우고 있는데 그 사이 손님이 왔나? 다시 고개를 들어봤는데 사람 실루엣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매장으로 가서 한 바퀴를 둘러봤는데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내가 잘못 봤나? 갸웃대며 계산대로 돌아갔죠. 그리고 자리에 앉아서 핸드폰을 확인하고 있는데 매장을 도는 구두 소리가 들리고 손님이 들어오는 기척을 못 들었거든요. 순간 조금 전 보는 새빨간 두 눈이 떠올랐습니다. 여잔 높은 구두를 신고 있었는데요. 얼굴은 긴 생머리로 덮여서 보이질 않았어요. 죽어. 죽일 거야. 뒤로 물러서는 순간 눈을 떠보니 고요한 편이죠. 계산대에 앉아서 깜빡 졸았던 거예요. 참 운 나쁜 날이다. 꿈에서도 별 손님을 다 본다 싶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다시 바쁜 하루를 보냈어요. 늦은 밤 근무를 마친 후 평소처럼 집에 걸어갈 때였습니다. 아야! 죄송합니다. 등 뒤에서 여자 구두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뒤를 돌아봤더니 빨간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서 있는 거예요. 여잔 제가 돌아보자마자 등 뒤에서 뭔가를 꺼내들었는데요. 말이선 칼이었어요. 여잔 내뱉는 숨이 느껴질 만큼 가까이 다가서선 죽일 거야. 죽일 거야. 제 허리춤에 날카로운 칼날이 들어왔어요. 끔찍한 고통에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지르던 그때! 하나 씨, 일어나요. 눈을 떠보니 편의점 계산대. 제가 또 졸았던 거예요. 자꾸 나타나네, 꿈에. 일단 뭐 정신없이 교대를 마치고 편의점을 나왔습니다. 어느새 꿈에서 여자를 만난 그 길에 들어섰습니다. 아, 깜짝이야.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방금 꿈꿈 때문에 왠지 망설여지더라고요. 그때 또 나타나겠다. 꿈에서 들었던 그 구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제 머릿속엔 온통 여기에 벗어나야겠다는 생각뿐. 전 곧장 눈앞에 보이는 상가 화장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화장실 칸 문을 잠그고선 급히 남자친구에게 연락했죠. 떨리는 손으로 겨우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 구두 소리가 화장실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한참 동안 숨막히는 정적이 이어졌고 참다 못한 전 바닥에 바짝 붙어서 칸 밑으로 밖을 살펴봤습니다. 다시 나갔나? 옆 칸 벽 위로 빨간 원피스 그 여자가 절 내려다보고 있는 겁니다. 점점 제게 다가왔고 전 여자의 손끝이 닿기 직전 간신히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마침 절 데리러 온 남자친구가 도착했더라고요. 전 곧장 남자친구와 집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이날 이후 상황은 점점 나빠졌어요. 길을 걸을 때, 알바할 때
자꾸만 빨간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보이는 거예요. 빨간 원피스를 입은 귀신이 제게 따라붙은 것 같았죠. 일주일이 흐른 어느 밤 제 방 책상에 앉아서 밀린 과제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오늘까지 끝내야 되는데. 등 뒤에서 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방문이 이만큼 열려 있더라고요. 원피스를 입은 여자였어요. 빨갛게 충혈된 눈에 피키 없는 얼굴. 여잔 제 발목을 꽉 쥔 채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올려다봤는데요. 그 순간 살짝 안도를 하면서 한숨을 몰아쉬는데 등 뒤에서 끼 방문이 천천히 열리고 있는 거예요. 이건 실제야. 문틈 사이로 보이는 건 칠흑같이 어두운 거실뿐이었죠. 나 꿈에서 깼는데? 아직 꿈인 건가? 품에서 칼을 꺼내서 제 눈앞에 들이대는 거예요. 왜 자꾸 이런 꿈 바꾸냐고! 이제 막 제 허리에 차가운 칼날이 닿는 그 순간. 아, 왜 이렇게 전화를... 뭐야! 남자친구는 방에 들어오자마자 절 위협하던 여자를 잡아챘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꿈이 아니라 진짜였던 거예요. 두 사람의 몸싸움이 이어졌죠. 그때 여자의 얼굴이 보이는데 꿈에서 본 여자가 아닌 처음 보는 전혀 다른 사람의 얼굴인 거예요. 빨간 립스틱에 새하얗게 화장을 한 기괴한 모습이었어요. 경찰서에 가서 상세하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얘기를 하다가 호칭을 그 여자라고 하니까 경찰이 무슨 소리 하는 건지 갸우뚱을 하면서 그 사람이 남잔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어? 여장하라고 그랬구나. 빼빼말은 그런 체형에 머리는 가발로 세밀하게 등장을 하고 얼굴에도 좀 화장을. 골목에서 절 쫓아왔던 것도 화장실에 따라 들어온 것도 귀신인 줄 알았던 여자는 원피스를 입은 이 남자였어요. 경찰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제 머릿속엔 다른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제 꿈에 자꾸만 나왔던 빨간 원피스 여자. 꿈속의 여자는 분명 남자와 다른 얼굴, 아예 다른 사람, 제 또래 여자였거든요. 돌이켜보니 전 이 여자가 나온 꿈을 꿔서 남자를 피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 제가 악몽을 꾸지 않았다면 빨간 원피스를 입은 남자와 마주친 수많은 순간 제 운명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장례지도사 강다영입니다. 그곳에서 가장 오래 일했다는 선배 장례지도사분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근데 그 선배가 하는 말이 과장님 지인 추천으로 왔다고? 네. 여기는 키가 세지 않으면 아무나 못 버텨. 마음 단단히 먹어야 할 거야. 신입이다 보니 군기를 좀 잡으시려고 그러시나 보다 생각했어요. 그렇게 신입 장례지도사의 첫 직장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장례지도사가 처음 들어가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뭘 것 같으세요? 깎고 옷 입히는 거? 바로 입관을 참관하는 일입니다. 처음 고인을 직접 마주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 신입들한테는 굉장히 조심스러우면서도 두려운 일이기도 하죠.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사고사로 들어오는 시신은 정말 똑바로 쳐다보기도 힘들 만큼 처참한 경우가 많다 보니까 기가 약한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쓰러지거나 몸이 아파온다거나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영 씨는
다행히 멀쩡했어요. 근데 첫 입관을 딱 마치고 나오는 순간! 아무래도 첫 입관을 보고 나온 후라 다영 씨는 그냥 긴장이 풀려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어요. 근데 머지않아 하나 둘씩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날은 다영 씨가 처음으로 야간 당직을 서게 된 날이었는데요. 그날따라 피곤이 너무 몰려와가지고 끔뻑끔뻑 하고 있는데 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마치 무언가 빠르게 뛰어가는 것 같은 소리? 그날은 상도 없는 날이라 아무도 없을 텐데 너무 이상했죠. 의문의 소리를 무시할 수 없었던 다영 씨는 2층으로 올라가 봤어요. 근데 아무런 소리가 안 들려요. 이상해서 3층으로 또 올라갔죠. 근데 그곳 역시 2층처럼 고요했어요. 잘못 들었나? 혹시 누가 숨어둔 거 아닐까? 여자애 두 명이 쏜살같이 나가서 맞은편 빈소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다영 씨는 아이들이 들어간 빈소로 다가갔어요. 아무도 없어요. 내가 뭘 본 거지? 퇴근 후에도 그 소름이 가시질 않았죠. 다음 날 주방에서 이모님들 음식 나르는 걸 도와드리는데 강주임, 요즘 무슨 고민 있어? 얼굴빛이 이렇게 안 좋아? 다영 씨는 조금 망설이다 어제 겪었던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그랬더니 벌써 봤어? 많이 놀랬지? 이모님은 뭔가 알고 계신 것 같았어요. 여기 온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겠지만 여기 이상한 게 참 많아. 오래 일하려면 내가 말하는 세 가지 꼭 기억해야 돼. 네? 첫 번째, 아 보여도 아는 채 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 둘째, 아무도 없는데 뭐가 들려도 예민하게 놀라지 말고 그냥 너만 힘들어.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데 해지기 시작하면 3층에서는 무조건 내려와야 한다. 그 말씀을 끝으로 이모님은 그냥 조심하라는 의미라며 서둘러 자리를 뜨셨어요. 그 이유를 얼마 지나지 않아 알 수 있었습니다. 세차게 비가 내리던 날이었어요. 그날도 당직이어서 홀로 내일 염습 때 필요한 재료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근데 재료가 좀 부족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3층에 있는 창고에서 이것저것 재료들을 챙기고 있는데 날씨 탓인지 힘이 싸더라고요. 과장님이세요? 그랬더니 순간 그게 휙 사라지더라고요. 이상해서 문을 열고 나갔는데 밖에 아무도 없었어요. 여기 있어. 순간 소름이 머리 끝까지 돋아 휙 돌아봤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기 있어. 저 멀리 뭔가 흐릿하게 보여요. 얼굴이 창백하다 못해 새하얀 남자가 깜짝 놀라 반쯤 혼이 나간 채로 뒷걸음치던 다영 씨는 나와있던 자재 박스에 부딪혀서 앞으로 고꾸라졌어. 자꾸 넘어지네. 그리고 그곳을 다시 보니 사라질 거 없더라고요. 해지기 시작하면 3층에서는 무조건 내려와야 한다. 이모님이 하셨던 당부가 머리로 훅 스치고 지나갔죠. 이곳 3층엔 뭔가가 있는 게 분명했어요. 다음날 나까지 있던 마지막 장례가 끝나니 모든 빈소가 비는 타임이 왔어요. 이때다 싶어서 청소 이모님을 도와 1층부터 3층까지 이곳저곳 대청소를 시작했죠. 어느덧 시간은 6시 반을 넘기고 있더라고요. 그걸 끝으로 화장실에서 걸레를 빨고 있는데 이상한 인기척이 들리는 거예요. 밖을 내다봤는데 전등 다 됐나 보네. 이따 갈아야겠다 생각하고 마저 걸레를 막 빨고 있었는데 순간 소름이 쫙 돋는 거예요. 나 분명히 불 다 껐는데.
갑자기 마음이 다급해지기 시작해서 재빨리 걸레를 빨고 나왔는데 미친 듯이 도망쳐서 계단을 막 내려가는 순간 다영 씨는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눈을 뜨자마자 보이는 건 온통 하얀색 뿐이었어요. 병원의 흰 천장이었죠. 어머니 말로는 계단에서 굴러 의식을 잃은 다영 씨를 다행히 주방 이모님이 발견하셔서 병원으로 급히 옮겼다고 해요. 그렇게 바로 퇴원을 하려고 환복을 하려는데 엄마가 사색이 된 얼굴로 다영 씨 뒤에 있는 거울을 가리키는 거예요. 천천히 뒤를 돌아본 다영 씨는 엄청난 충격을 받고 맙니다. 거울 속 다영 씨의 등에는 손바닥 모양의 시퍼런 멍 두 개가 찍혀 있었어요. 그 순간 다영 씨는 지난 일들이 하나둘씩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앞으로 고꾸라졌던 순간들. 왜 자제에 넘어진다면 앞으로 고꾸라질까요? 맞아. 왜 놀라서 뒤로 넘어질 뻔했는데 앞으로 넘어질까요? 애들 만났을 때도 처음 입관에 참여한 날부터 마지막 계단에서 떨어진 일까지 모든 것들이 우연의 일치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죠. 며칠 후 한 통의 전화로 인해 의문의 퍼즐이 완벽하게 맞춰집니다. 처음에 그 장례식장을 소개해줬던 그 친구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아, 지영아. 다영아, 진짜 미안해. 너가 왜 미안해? 너 다쳤다는 얘기 듣고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그전에도 신입들이 다쳐가지고 뭐? 줄줄이 그만 뒀던 곳이라는 거야. 그리고 이어지는 친구의 이야기에 할 말을 잃고 말았죠. 너 혹시 그 몇 년 전에 공사장에서 추락사 있다던 여자 기억나? 다친 사람들이 하나같이 그 여자를 봤다 하더라고. 몇 년 전 장례식장에 들어왔었다던 추락사 시신. 워낙 훼손이 심해서 입관도 못 치렀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 형체를 알 수 없었던 문드러진 얼굴, 기이하게 꺾인 팔다리까지 순간 그날 3층에서 목격했던 정체불명의 형체가 떠올라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영 씨는 장례 지도사 자체를 그만두게 돼요. 사라져서 보니까 병원 빗분 창고에서 컵라면을 확 먹고 있는 거예요. 언니 또 먹어? 아니 그게 아까 짜장면 곱빼기 먹지 않았어? 내가 배가 안 차가지고 제가 오니까 마치 뭐 내가 뺏어 먹기라도 할 것처럼 허겁지겁 막 돌아가지고 허겁지겁 먹는 거예요. 언니는 살짝 옆에서 보기에도 황당할 정도였는데 금세 배고프다고 하고 배고프면 한순간도 못 참아요. 못 차고 자리에서 팍 일어나가지고 나가지고 막 엄청 먹는 거예요. 되게 희한한 건 갈수록 너무 말라갔다는 거죠. 언니가 막 시도 때도 없이 막 먹으러 가니까 환자 응대는 제 몫이 되었던 거죠. 근데 짜증나지. 언니가 양심은 있어요. 언니가 저한테 뭘 딱 주는 거예요. 네? 이거 가질래? 이거 내가 딱 한 번 신고 작아서 안 신었거든. 요즘 면접 보러 다닌다며? 조무사 일 말고도 딴 것도 이렇게 알아보려고 했는데 면접 보러 다닐 때 그게 딱 필요했던 거였죠. 잘 신어. 화이팅. 감사합니다. 웬걸? 딱 맞는 거야, 그 사이즈가. 현미 씨. 네. 박 간호사가 뭐 줬어? 네? 아, 네. 구두 줬는데 왜 물어보세요? 그 구두 그냥 박 간호사 주지 그래? 무슨 말씀이세요? 가져온 사람 성의가 있지. 야, 정미 씨가 사 신으면 되잖아. 원장님, 그렇게 안 봤는데 사람 참 이상하네 싶기도 하고 혹시 아니면 언니가 자꾸 먹는 것 때문에 일을 게을리 한다고 생각해서 원장님한테 찍혔나 싶기도 했습니다. 그 언니가 준 신발 덕분에 저는 가고 싶었던 회사에서 면접을 아주 무사히 예, 잘 마쳤어요. 집에 가자마자 가방만 이렇게 툭 내려놓고 그냥 쓰러지듯이 이렇게 침대에 누워버렸어요. 얼마나 지났을까 갑자기
이상한 냄새가 나더라고요. 무슨 냄새지? 그냥 눈을 반짝 딱 떴는데 냉장고 앞에 쪼그려 앉아있는 뒷모습이 보이는 거야. 웬 여자인데. 또 그 여자가 갑자기 여자는 온데간데 없던 거예요. 근데 제 몸이 온통 땀으로 범벅이 된 거예요. 피곤해서 그랬나 보다. 악몽 꿨나 싶다. 이렇게 싶었는데 그날 밤 이후로 매일 밤 같은 꿈에 시달렸는데 더 큰 문제는 꿈에서 나는 악취가 실제로 저희 집에 계속 났던 겁니다. 냉장고 문을 딱 열면 분명히 이거는 새로 만든 반찬인데 하루 만에 이 썩은 내가 진동을 해서 먹을 수가 없었던 거죠. 막 그렇게 한 달쯤 막 사니까 너무 피곤하잖아요. 어머님한테 전화해서 이 사연을 전부 다 털어놨죠. 근데 며칠 뒤에 정민아! 나 좀 비켜봐. 잠깐만 있어. 어떡해. 검정구두, 검정구두. 너 왜 그래? 검정구두. 여기다. 정민아, 이 검정구두 어디서 났어? 뭐야, 갑자기 와서 왜 그래? 이거 어디서 났냐고. 이거 같이 일하는 언니가 준 건데 왜 그래? 엄마가 너무 걱정이 돼서 이거를 무속인한테 물어봤대요. 예. 그 검정구두, 그 구두 하나 있을 거야, 검정구두. 그거 빨리 태워야 해. 안 그럼 구두 주인이 딸내미 저승으로 데려갈 거다. 소름이 너무 끼치는 거. 그러니까 공터에 그 구두를 가지고 가서 구두를 바로 태워버렸어요. 그리고 무당이 하란 대로 부적을 베개 밑에 이렇게 딱 깔고 잤어요. 악몽을 더 이상 꾸지도 않고 집에 나던 악취도 너무너무 사라진 거예요. 일주일쯤 지났을까? 회식을 했어요. 이 언니가 밥만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술도 너무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만취를 해가지고 술주정이 아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택시를 이렇게 태우려고 하는데 앞좌석에 원장님 타고 뒷좌석에 자 취한 언니하고 저랑 이렇게 탔어요. 근데 갑자기 우리 집에서 자고 가. 아니에요. 언니 데려다 드릴게요. 우리 집에서 자고 가. 알겠어요. 근데 원장님이 보면서 조금 못마땅해하는 눈치인 거예요. 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입니다. 1층에 커다란 깃발이 꽂혀있는 건물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이렇게 딱 보니까 저거 무당집 깃발 아니야? 정미 씨, 그냥 박 간호사만 데려다주고 내려오지 그래? 내가 택시 타고 집까지 데려다줄게. 아니에요. 저 오늘은 여기서 자고 갈게요. 언니! 언니랑 같이 부축해서 2층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을 딱 열었어요. 근데 옷가지들이 막 널려 있는데 이 썩은 쾌쾌한 냄새들이 났는데 이게 어떻게 이런 데서 사람이 살 수 있지? 이 정도였어요. 근데 언니가 갑자기 부엌으로 막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냉장고에서 막 뒤지더라고요, 음식을. 뭐예요? 아니, 그러더니 막 한 달은 굶은 사람처럼 막 입안에 다 털어놓고 배고파. 배고파 죽겠어! 이제 나중에는 밥통을 바닥에 탁 내려놓고 쑤셔넣는 거야, 입에. 언니. 이렇게 먹고 있으니까 무섭잖아요. 뒷걸음질 이렇게 주춤주춤 이렇게 쳤어요. 그랬더니 언니가 바로 제 코앞까지 와서는 눈에 초점도 하나 없이 그러더니 절 보고 이렇게 웃더니 다시 부엌으로 막 정신없이 가서 근데 언니가 갑자기 언니 괜찮아? 언니! 그런데 다른 얼굴이랑 살짝 겹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야? 지난번에 제 꿈에 나타났던 그 모습이랑 전화가서 막 겁에 질려서 여보세요? 원장님 정민씨 내 말 잘 들어 빨리 거기서 나와 나 여기 밑에 있거든 언니가 어느새 싱크대 앞에서 칼을 들고 뭔가를 이렇게 홀린 것처럼 이렇게 자르고 있는 거야 아니 뭔가 이상한 거야 이 모든 게 그래서 더는 못 있겠다 싶어가지고 일어서 막 가려고 하는데 왜 벌써 가?
밥 먹고 가야지. 원장님이 밑에서 기다리고 계셔서요. 그러면서 언니 손을 이렇게 확 뿌리쳤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어디 가게? 꿈속에서 봤던 그 흉측한 얼굴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또 겹쳐 보이는 거예요. 뿌리치고 나가려고 하는데 언니 왜 그래? 나 집에 가야 돼! 이걸 놔주질 않는 거야. 근데 순간 갑자기 언니가 손이 살짝 느슨해지는 게 느껴지더라고. 검은 복도에 뒤도 안 돌아보고 순간 쉬고 내달려서 1층에 딱 도착했는데 건물 입구에 무당이 나와가지고 무당을 보니까 너무너무 소름이 끼쳐서 뛰어나갔더니 원장님이 막 안절부절하면서 막 기다리고 있네, 저를. 아유, 난. 그리고 저를 택시에 태워서 집에 데려다 주셨습니다. 진짜 악몽 같았던 그 하루가 지나가고 다음 날이 왔어요. 어? 정민 씨, 어제 잘 들어갔어? 언니. 어제 뭐야? 어떻게 된 거야? 가. 막 물었더니 언니가 아무것도 기억을 못한대요. 아, 심지어 언니는 제가 그 집을 간 것조차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무당집 위에 살잖아. 나 거기 갔다니까? 우리 집 밑에 무당집이 있어? 뭐? 몰랐다고? 그냥 차에서 딱 내리자마자 보이는 게 그거였거든요. 친구분들이나 뭐 가족분들이 너네 집 근처에 이게 있더라 이거 봤냐 말했는데 자기는 못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 언니가 살다가 이사를 나가면 거기에 무당집이 들어오고 거기서 구슬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겪은 일은 대체 뭐였을까요?